행복, 힘들 때 위로가 되고 함께여서 더 즐거웠던 시간이었는데요. 졸업과 함께 찾아온 헤어짐이 마냥 섭섭하고 슬프기만 합니다. 13년의 시간, 그 추억들을 이제 사진으로 남기려 하는데요. 조금은 쑥스럽고 그럼에도 행복했던 학창시절, 20년 뒤 타임캡슐은 이 둘의 우정을 간직하고 있겠죠? 머리를 맞대고 뭔가에 집중하는 아이들, 공부를 하는 모양인데요. 누가 공부 제일 잘해? 세룡이. 아, 솔직히 말하면요, 19등이고요. 17등. 16등이에요. 거기다 거기에요. 여기 반 몇 명이죠? 19명. 19명 중에 19등. 17등? 16등? 공부엔 영 관심이 없다는 재문이. 교과서보다 만화책을 끼고 사는데요. 뭐 서로서로 나치야심. 하지만 집에선 나카타상과 나치야심이니 나니오 시타인데스카. 일본어 공부가 한참입니다. 만화 같은 걸 배워가지고 그림 같은 거 잘하게 되면은 한국 같은 데에서는 만화가로 일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한번 일본에서 성공하고 싶어요. 만화가를 꿈꾸는 재문이, 공부는 비록 꼴찌지만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한 열정, 그 노력만큼은 1등입니다. 집에 돌아온 대훈이가 저녁을 준비합니다. 동생도 팔을 걷어붙였는데요. 녀석들이 그래도 아버지가 힘들다고 네. 많이 도와줘가지고 좀 편합니다. 아빠와 삼형제의 조촐한 저녁 식사. 네? 대훈이는 집에 오면 절로 의젓해지는데요. 사진 속엔 있지만 지금은 곁에 없는 엄마 때문입니다. 나간 지는 작년 12월 달에 나갔으니까 뭐 1년 됐다고 봐야 되겠죠. 가정적으로다가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. 농사 졌던 게 그냥 하나도 수확을 못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출을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죠. 만들어 놓은 거. 자.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늘 노력하는 아빠지만 아이고 이 녀석 아이고 이 떡두꺼비 왜? 어? 놔줘야지. 이건 아빠랑 먹어. 아빠랑 같이 먹어.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때마다 아빠를 돕는 건 둘째 대훈인데요. 장난꾸러기 막내 동생을 돌보는 것도 대훈이의 몫입니다. 언제나 씩씩한 대훈이지만 졸업을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. 엄마 생각이 나서일까요? 여보세요? 지금 어머니 어디 계신 줄 알아요? 아니요. 몰라요?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어요? 네. 아, 그래요? 근데 그냥 갑자기 보고 싶을 때가 있어. 갑자기? 네. 떠난 엄마를 이해한다는 대훈이. 하지만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어야 하는 지금 가장 그리운 건 엄마입니다. 엄마, 저 대훈이에요. 저 졸업식 오실지 안 오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엄마가 생각나서 아직도 기억해요. 엄마 정말 보고 싶고요. 당신의